세운병원 수부클리닉 김도윤 원장입니다. 최근 컴퓨터 키보드 사용,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해 손가락 질환에 걸리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몸속의 모든 장기와 기관이 연결되어 있어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운병원 조스치료실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 틈틈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손가락 스트레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갈고리 만들기 운동입니다. 손가락을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려줍니다. 10번 반복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동작은 주먹쥐기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을 핀 상태로 주먹을 쥡니다. 10번 반복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손가락을 구부린 상태로 주먹 치는 운동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손가락 펴기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주먹을 쥔 상태에서 손가락을 쫙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벌려줍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손등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손등이 정면을 향하게끔 먼저 구부리신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팔꿈치 안쪽이 천장을 향하게끔 돌려줍니다. 먼저 손목을 꺾고 팔꿈치가 천장을 향하게끔 펴준 뒤 10초 유지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손목을 꺾고 팔꿈치를 뒤쪽으로 돌려줍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손바닥 스트레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손을 깍지를 낀 후 가볍게 꺾어줍니다. 10번 반복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 스트레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엄지를 주먹 안쪽으로 넣어서 주먹을 잡은 후 팔을 쫙 핀 상태에서 엄지를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10초 유지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열. 손가락이 좀 부드러워지셨나요? 일과중에 틈틈이 따라해 손가락, 손목 건강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세운병원 도수치료실 이주연이었습니다.